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 속의 외로움, 풍요로운 빈곤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부터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소한 대화부터 시작. 사소한 대화라는 어감은 별로 좋아 보이진 않지만 서먹서먹한 분위기를 바꾸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버스를 기다리면서 근처의 사람에게 그냥 날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거나 친구에게 뜬금없는 문자를 보내보도록 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사소한 대화로 시작한 외로움 깨기는 작은 시작에서 출발합니다. 두 번째, 동호회 가입하기. 여러분의 취미가 무엇인가요? 비디오 게임? 음악, 독서? 동호회에 가입하는 것은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학교나 지역 커뮤니티 센터 등과 같은 곳에서 동호회 모임을 운영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방법이 아니라면 온라인 클럽 커뮤니티, 미트업 같은 곳에 한번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피트니스, 사진, 여러 기술, 다양한 활동 모임을 모아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료입니다. 운동은 건강과 스트레스를 웰빙하도록 관리해주죠. 또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사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스포츠의 장점은 규칙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운동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로의 친밀감과 관계를 더욱더 돈독해지게 만듭니다. 운동을 배우기 위해서 학원에 등록을 하거나 조기 축구와 같은 모임에 가입을 해보도록 하세요. 또는 친구와 산책이나 조깅으로 체력 건강과를 같이 하자고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세요. 네 번째, 어울리기. 외롭고 힘들어하면서 누구와 어울릴 생각을 하지 않고 있나요? 그러면 안 되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외출해서 누군가와 어울리려고 노력해 보도록 하세요. 주 1회 이상의 시간을 정해놓고 정규적인 사견 모임을 꼭꼭꼭 참석해 보도록 하세요. 다섯 번째, 아지트. 자신만의 쉼과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아지트가 있는가요? 참고로 당신의 방한 구석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한 시간 동안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 한번 찾아보도록 하세요. 뭐 카페라든가 풋필드 쇼핑센터 또 가까운 도서관도 좋습니다. 그곳에서 혼자 있으면 사람들이 당신을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 어색한 느낌이 들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자신이 아지트를 가게 되면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같은 장소를 자주 방문하면 친숙한 얼굴이 보이기 시작하기도 하고 또몇 명의 친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글쓰기. 글쓰기는 외로움과 싸우는 좋은 방법입니다. 감정을 처리하고 생각을 정리하게 도와줍니다. 고립감을 느낄 때 노트에 생각을 낙서하거나 마음에 담긴 내용을 적어보도록 하세요. 대여원 같은 저널링 앱을 사용하면 효율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글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반려동물, 식물, 애완동물. 특히 개와 고양이는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을 줄이고 외로움을 완화시켜줍니다. 만일 애완동물을 소유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이웃이나 친구에게 가끔 산책할 수 있는 개나 고양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세요. 이것도 아니면 애완동물 카페 한번 가보도록 하세요. 그러다 보면 반려동물을 좋아하는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여덟 번째, 자원봉사. 자원봉사는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당신을 필요로 하는 단체가 많이 있죠. 뭐 지역 요양원, 보육센터 등등등. 그곳에서 봉사를 하게 되면 좋은 사람을 만나고 또 외로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전문 상담. 여러 방법을 시도했지만 여전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전문적인 도움을 구해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상담소를 방문하면 필요한 도움을 전문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제가 앞서 말한 위에 몇 단계를 실행하면 외로움을 극복하고 또 건강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